대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8%, 윤석열 후보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4%포인트 내리며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4%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